네, 마켓 리더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랠리가 이어지다가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ECB와 또 연준의 FOMC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겠죠. 글로벌 통화정책 스탠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장에는 은근한 또 걱정과 비관론도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뚝심있게 긍정의 팩트를 찾아나가는 분이시죠. 키움증권의 글로벌 리서치팀을 맡고 있는 유동훈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예, 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2부 주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 최고치 랠리 지속될 것인가? 중국 2분기 GDP 결과 시사점은 약달러 현상 와중에 글로벌 투자 전략. 예. 먼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네. 오다 보니까 네. 어제 거창반? 네네, 거창반. 중국판 나스닥. 네. 어제 처음 이제 시작된 것 같던데. 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아주 왜냐하면 이미 심천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심천 예.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이. 예. 예. 그렇고 여기에 이제 거창판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중소형주를 부양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인 것이고요. 예. 거창판은 외국인 투자가 어렵죠. 네, 가능하지였죠 거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국 내수 네. 예,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도 만들어 놓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의 이슈가 있으니까 네. 중국도 지금 이 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커창판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중국 증시는 약간의 조정이 지난 어저께 있었죠. 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상하이 A주나 제 심천 쪽에 있던 그 돈, 그 주식 처분하고 지금 거창판으로 몰리는 중이에요? 네.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어느 정도 있다. 나타나고 있다. 네. 네, 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유동성 부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결국은 금리이나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네.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140몇% 뭐 네. 어떤 종목은 500%가 네. 넘었다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가운데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투기성 높고 레버리지 네. 크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눈길이 갈 만한 시장인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거창판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거창판을 갖다 오픈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네. 허용을 하겠다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케줄을 좀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얘기하기 전에 네. 지난주 금통이 네. 유 이사님 한번 시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제 시각이요. 네. 네.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강하게 얘기할 텐데. 예. 예. 사실 다들 선제적이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선제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제적인 거 맞죠. 미 연준 대비해서는 선제적인 거. 먼저 했다. 예, 먼저 했다. 예, 예. 근데 예. 경제 상황 대비해서는 너무 늦었다. 라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뚝뚝 떨어졌는데 우리 경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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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서의 추경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네.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데 네. 예, 우리는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일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우리 하는 기준금리 네. 추이 한번 그래프를 보고 한번 여쭙고 네. 싶은데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네. 저렇게 두 번이라도 안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2017년 말에 한번 올리고 작년 11월에 올렸는데 네. 작년같이 연준이 그렇게만 네 번씩 이렇게 올리는 와중에 우리가 안 따라 올리고 또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결국 자금의 유출입 관련된 시각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보시면 뭐 네. 이때 1.25고 네. 네. 그 두 번 올리는 과정에서 뭐 미국은 2.5까지 올렸으니까 예.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 이제 그건 우리가 더 금리가 낮으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거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죠. 그럼 뭐 일본에서 자금이 무작정 왕창 빠져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0% 금리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겨우 글로벌 경제의 2%밖에 안 되는 국가 투자를 얼마나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 정책이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서 올해 1.4분기에 1.7%가 나왔는데 예, 금리를 올린다? 예, 그건 아닌 거고 당연히 저희는 좀 더 빠르게 금리나 뭐 사실 금리보다는 더 추경 제대로 많이 썼었어야 되고 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랑 싸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관세를 때리니 자 그러면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전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산업들 요즘에 또 한일 관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적극적으로 중소형 이 IT 관련 부품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이 좀 많이 빠르게 일어났었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유동훈 이사님이 이렇게 증권가에서 이렇게 리서치 업무를 하시고 뭐 전망을 전략을 제시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는 금통위원이시거나 아니면 저 경제부처에 가면은 이 재료금리도 불사하실 만한 분이다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 아. 자, 네. 미국 증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어쨌거나 뭐 다우 27,000, S&P 500 3,000, 나스닥은 얼마인가요, 지금? 나스닥 8,200. 네, 네. 이 레벨에서 어쨌거나 조금 조금씩 사상 최고치 경신은 이어졌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최고점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뭐 22도 완화적으로 시장 예상대로 완화적인 스탠스 내비쳐주고 그다음 이달 말 가서 25피 정도 금리 인하 해주고 그리고 뭐 경기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는 뻔하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내릴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는 계속 더 내리라고 또 미국 대통령이신데 계속 요구하시고 네. 이러면은 네네. 이제 그 부분입니다. 예,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올 거 다 나오고 나서 못 가느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 스탠스는 전체적인 시장은 더 갈 거다. 전체적인 시장은 예,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로 다 놓고 보면 더 갈 거다. 오히려 미국만 뭐, 간다는 게 아니고. 네네. 오히려 이제는 미국보다는 약간 이제 신흥국 쪽에 약간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과거에 1998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버 약 한 1.5년, 2년 가까이 있었던 이 구간 하고 자꾸 많이 저는 비교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때가 이제 신흥국 위기가 터지면서 사실상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빠르게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약간의 이제 폭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고 전 세계의 거품 증시가 제대로 일어났었죠. 네. 지금이 그 시기랑 비슷한데 문제는 그때는 글로벌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증시는 많이 못 올랐지만 미국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유동성 부여가 그때 일어났던 유동성 부여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앞으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아니면 네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가정을 앞으로 2년 동안 넣는다면 여기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ECB가 오늘 금리 오는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 중국도 결국 따라갈 것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좀 거품의 걱정을 지금 자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보시면은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보시면 S&P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숫자가 과거에 뭐 한 10%대 후반 정도였는데 오르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가 한 10%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나스닥도 이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숫자가 거의 한 10%포인트씩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미국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떨어졌는데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달러 약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자꾸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흥국들을 들여다보는데 보면 상당히 많은 신흥국들의 상승 여력이 지금 경기 침체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에 달러 약세가 일어난다면 매력도가 충분히 상승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유동성 랠리, 유동성이 얼마나 부여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놓고 있어서는 미국이 유동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과거 98년에서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보다는 적다. 제 예상으로는 한 두 차례 정도 보시면 한 차례보다는 두 차례가 훨씬 많고요. 예. 세 차례는 한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가 앞으로 1년 동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의 상승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만 그래도 그 폭은 신흥국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표, 그 앞에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사님. 네. 지금 그러니까 저 아래쪽 신흥국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고 제일 아래가 대만인데 네. 저기서 상승 여력 23%. 이거는 지금 키움에서 저 유이사님이 만들어내신 수치죠.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저렇게 봐서는 상승 여력으로 봐서는 차라리 지금 당장 S&P보다 우리 코스피가 더 나아 보이는데 네. 지금 이 네. 표만 봐서는 네.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여쭈시는 거죠? 예, 그런 거고 예. 이 표만 봐서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S&P에서 먹었던 거 그동안 좀 털고 차라리 예. 싸 보이는 한국 들어오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저희 랩 상품이라는 운영을 관여하기 예. 때문에 예. 뭐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면 S&P는 다 털었고요. 그래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브라질, 러시아, 한국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흥국 쪽의 비중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 자체는 뭐 미국의 초점은 나스닥은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네. 네. 나스닥에 조금 더 늘리거나 오히려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환해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 해증이. 그리고 이 판 돈을 가지고 신흥국 중에서 특히 브라질과 네. 러시아 이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만 할 거야 아니고 글로벌리 눈을 넓히고 판을 넓혀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가야 되는 것은 흐름인데 거기에는 정권업계도 또 그렇게 어떤 주도를 해왔고 정권업계에 대해서 유동훈 이사님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본인 인정하시죠? 아, 네. 이 전반적인 어떤 해외 투자 네. 쪽으로 눈길을 네. 돌리고 그쪽으로 방점을 찍은 거 지금까지는 네. 이제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네, 네, 네. 우리 국내 주식만 담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수익률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러다가 우리 한국 증시, 네.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언급하시는 것 같다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압니다만 네. 지금 아직도 그래도 싸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옮기자 이 말씀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일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이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 이겁니다. 지금 계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계속 숫자가 모멘텀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모멘텀을 만들어주려면 적절한 경기 부양 정책과 적절한 정책들이 써져야 되고 네. 여기에 또 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제대로 이 흐름이 안 일어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얘기하기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이 흑백론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좌우에서 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중간으로 가고 있으니 이제 또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금리 인하도 나왔고 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이 모멘텀 자체도 아마도 2, 4분기가 바닥이 아닐까 뭐 그리고 3, 4분기에 약간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돌아서길 바라지만 뭐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바닥은 친 거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네. 중국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짧게 네. 이것만 한번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해가 네. 요즘 갑자기 제일 자주 듣는 질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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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새 무슨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막 난리치고 있고 반도체 난리치는데 네. 왜 이렇게 오르냐 반도체가? 그렇죠. 이유는 뭐죠? 간단하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수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다 셀이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디램에 대한 이 수요가 없어지는 거면 예. 문제가 되는데 그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등등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중국도 서로 자기가 1등하겠다고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격은 막 뛰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요와 공급의 논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이건 수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네. 일단 뭐 저는 뭐 6.2% GDP 성장률 나왔을 때 네. 그거인데 아유 그래프 보니까 쭉 떨어졌죠. 뭐 쭉 떨어졌는데 이제 6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저게 쭉 떨어지는 느낌이구나. 네. 아,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자, 뭐 저는 별로 뭐 믿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학자들 가운데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주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그러면은 현재 중국 GDP 내지는 그 다음에 기업 측의 earning 관련해서 지금 추세가 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으시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 GDP 성장률을 놓고 보면은 6.2%대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과거 1년 전에 대비해서 6.8에서 6.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뭐 27년 만에 최저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 큰일 났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6%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저는 아니 지금 이 경제가 글로벌 네. 20%짜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경제가 6% 성장을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사실 그게 바로 공급 과잉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숫자를 보고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안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요새 이렇게 약간 뭐 소소한 디폴트 얘기도 좀 나오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혹시 지금 이제 뭐 자꾸 그런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떤 이제 공포팔이 위기팔이 네. 하는 그쪽 뭐 유튜버나 매체들 또 그런 어떤 농객들 가운데는 네. 결국은 중국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예전부터 회색 코뿔소 얘기도 나왔고 지금 현재 뭐 중국이 이 와중에 휘청하게 할 글로벌리 전 세계를 갖다 휘청하게 할 만한 뭐는 없습니까? 지난 5월이었죠. 5월에. 예.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관세 올릴 거야. 5월 5일 그 트럼프구나. 예, 예, 아, 더 트위터. 예. 네. 그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 전에 사실 이 시진핑 저기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나만 믿어. 미국이랑 협상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그것만 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예, 너무 걱정스러웠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큰일 났다. 좀 더 빠르게 터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숫자 지금 2,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면서 저는 아 이게 또 참 대단하구나 중국.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거품이 터질 것을 또 지연시키겠구나. 연장시키겠구나 하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자를 보시면 지금 중국이 기댈 때라고는 이제는 소매 판매 증가율밖에 없어요. 내수인가요?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투자 증가율이 높아서 성장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순수출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을 미국이 공격을 하니 그러니 아마도 순수출 숫자는 급격하게 지금 근데 그래도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숫자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의존해야 되는 것은 이거거든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 내수시장을 키워서 시장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디폴트는 안 생기죠. 시장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아, 예. 이 과정에 있어서 진짜 중국이 대단한다는 것은 국산을 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산으로. 예. 우리가 지금 화장품도 그걸 겪고 있고 아하. 예,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관세를 그렇게 때렸는데 11%나 늘었어요. 흑자가. 결국 무슨 얘기냐. 중국의 그 부분은 조금 네. 앞당긴 뭐 좀 미리 선침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예. 네. 이 네. 과정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사실 빠르게 내수 시장을 키웠고 아까 9.8% 성장률을 네. 만들어냈고요. 자, 이 성장률에서 국산이 중국산이 거의 다 차지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터진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지금 또 뭐 화웨이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무슨 뭐 약간 그게 나오던데요. 네. 네. 앞으로 화웨이 뉴스 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쫓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네. 기술력이 얼마나 나아졌고 중국이 여기에 따라서 또 얼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식재산권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부양 정책을 쓴다라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중국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하기는 했고요. 네. 더 하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인민은행 금리가 4.35니까 아마 이날을 미국이 하면 같이 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내수시장을 커버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예, 내수시장이 커지면 외국의 수입품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부양 중요하죠. 외국인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잃으면 투자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뭐 리서치 하시면서 보고서 내시면서 지금 뭐 홍콩 시위나 네. 아니면 뭐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관계 이런 부분은 전혀 뭐 감안 안 하십니까? 감안은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펀드멘탈을 논하기가 참 원래 우리가 배워온 건 그러지 말라는 건데 또 워낙에 또 계량으로 예, 접근하시는 예, 또 예, 예, 요즘에는 예. 근데 너무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글쎄, 예, 예. 보기는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은 이게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이게 관련된 그룹이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일본 다 연결이 돼 있고 예. 또 여기 미국도 있으니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네, 뭐 일시적으로 좀 슬로우다운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거는 이제 흐르는 큰 물줄기이기 때문에 네. 이 투자 패턴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칠위안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칠위안 막아준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내수시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수시장이 중요한데 7위안이 깨지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그걸 절대적으로 막을 거라고 저는 중국 정부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6위안까지도 허용하지 않을까. 위안을 강세적으로? 네, 강세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점 수출 관련된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허. 내수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수 키우려면은 네. 위안화 강세가 낫죠. 그렇죠. 그 전략을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예. 그래요. 또 다음 또 모시기 전까지 네. 지금 이제 뭐 22 FOMC 다음에 시장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또 김정은 투자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전략 하나 좀 제시해 주시고 마무리하실까요? 네. 자, 이 차트만 보면 앞으로 달러 약세를 용인할 미국 정부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까?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97 수준에서 90대 초반까지 내려간다 하면 아마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이 한번 튈 거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시장들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그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뭐 러시아, 멕시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대만도 들어갑니다. 근데 예, 이제 뭐 예.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게 예. 신흥국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니면 전체 이 매크로적인 이 이머징 마켓 ETF 뭐 이런 것도 한번 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방금 이 달러 인덱스에다 선 두 개 딱 지지선 저항선 딱 끊은 거 이거는 저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뭐냐 하면 저도 차트 갖고 많이 덤빕니다만 최대한 단순화 해가지고 네. 선 차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선 두 개 꺼보니까 답이 나오네.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우리 키움증권 군의 유동원 이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중국, 미국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